안녕하세요. 농어사장꾼 바늘털이 김준우입니다. 오늘은 9월 5일입니다. 오랜만에 부시리 빅게임을 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추자도 계린녀에 나와 있습니다. 아침 시간에 일찍 들어와가지고 이제 동이 트면서 가장 좋은 시간에 피딩 타임이 물려가지고 지금 보니까 팀원이 계속 낚시를 해가지고 부시리가 루어를 계속 공격을 하고 있는데 상황은 상당히 좋은 편이다. 아직까지 그렇게 큰 개체수는 보이지는 않는 것 같은데 작은 사이즈의 부시리는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낚시를 나왔는데 제가 개인 사업, 에어컨, 냉난방기 뭐 이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름이면 항상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성수기가 끝나고 시간이 좀 남는 시간이라서 이제부터는 가을철에는 아무래도 제가 하는 사업이 그렇게 일이 많거나 그렇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휴가 겸 추자도로 낚시를 왔는데 오늘 한번 상황은 상당히 좋으니까 낚시를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빨리 시작해야 될 것 같네요. 계속 부시리들이 루어를 계속 건드리고 그리고 먹이 활동하면서 베이트 피시가 부시리한테 쫓기는 그런 모습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장비가 궁금하시면 지금 영상에 나오는 화면을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멋진 쇼타임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추자도 계린녀입니다. 아, 예. 키트. 와. 바로 왔어. 아, 사이즈 괜찮다. 오. 바로 던지자마자. 사이즈 괜찮네. 아, 사이즈 한 80 정도 되는 그런 사이즈의 부시리가 던지자마자 나와주네요. 으이씨. 자, 아침부터 멋진 쇼타임을 보여준 추자도 빵 좋은 부시리입니다. 와, 아침에 역시 멋진 피딩을 보여주네요. 자, 추자도 부시리입니다. 쇼타임! 우우! 자, 이 녀석은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고맙다. 사용 루어는 다이빙 펜스를 사용하고 있고요. 진짜 개체수가 많네요. 역시 이런 모습이 진짜 추자도라고 말할 수 있죠. 와, 이거 바글바글하네. 와, 쫓아오는 것 봐. 와, 계속 쫓아오네. 난리네, 난리. 비권 한번 노려보자. 아유, 작아. 너무 작은 녀석이 물었어. 히트! 잘 나타나! 잘 나타나! 어우 씨! 아씨, 바늘이 손에 박혔어. 씨. 야, 손에 박혔어. 바늘이 고기가 빠지면서. 어. 아씨. 그냥 살 찢어버렸어. 아, 이렇게 좋은 시간에 바늘이 얼굴로 날라와서 막았더니 살에 바늘이 박혀버렸네. 아씨. 자, 조금 해프닝이 있었지만 다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트! 아이씨, 빠졌다. 씨. 야, 이 달려오는 조그만 애들. 히트! 히트! 아이씨! 또 빠졌어. 어우씨. 뭐야 이거, 당겨오는데 또 물었네. 아 작다 작아. 넌 왜 물은 거냐. 너무 작은 녀석이 물어졌어. 물었는데 부시리들이 쫓아와가지고 서로 자기가 먹겠다고 물려있는 상황인데도 쫓아다니네. 조금은 원하지 않은 사이즈가 루어에 반응을 했네요. 자, 릴리즈 하겠습니다. 아, 개체수는 엄청나게 많은데 히트! 아이씨 빠졌어. 물지 마라 작은 녀석들은. 히트. 잘 됐다, 빠졌어. 물지 마라. 니네들은 아니야. 오지 마, 이씨. 이렇게 힘 빠지게 작은 녀석들만 오는 거야. 방금 조금 사이즈가 괜찮은 녀석이 보인 것 같기도 한데. 히트! 아, 히트! 크다 커! 작진 않다. 바디캐치인가? 아씨 바디캐치네. 아 사이즈가 크다고 생각했네. 정타로 안 걸리고 몸에 걸려가지고 큰 녀석으로 착각했네요. 아이, 살아다 꼈어. 아, 이건 살지 못하겠는데? 자, 또 빠르게, 씨알은 크지 않은데 작은 사이즈에 부시리가 올라왔습니다. 자, 추자도 부시리입니다. 쇼타임! 지금 상황은 뒤로 던져도 그냥 아무렇게나 던져도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개체수가 큰 사이즈들이 노는 게 보였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을 전혀 나오지가 않네. 갯바에서 낚시할 때는 수심이 낮기 때문에 쳐박으면 먹질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으면 바로 강제 집행을 해야지 안 그러면 먹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항상 발 앞에 와가지고 여에다가 좌우로 쓸어가지고 터져버리기 때문에 쇼크리더나 아니면 합사 같은 게 나가버리기 때문에 항상 쇼크리더는 튼튼한 쇼크리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래 합사 스펙에 맞지 않는 쇼크리더를 쓰는 이유는 내가 바로 발 앞에서 여기다 쓸었을 때 버티기만 하면 먹을 수 있는데 쇼크리더를 뭐 합사에 맞추거나 막 그렇게 하거나 약하게 하면은 터져가지고 발 앞에서 쓸림을 방지 못하기 때문에 먹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하는 쇼크리더 사이즈는 220파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사는 6호를 감아가지고 왔습니다. 자, 또 멋진 쇼타임에 추자도 부시리가 올라왔습니다. 쇼타임! 후! 자, 이 녀석도 릴리즈 해주겠습니다. 아, 아침부터 너무 힘드네. 히트! 아이씨, 작아. 빠져라. 아이씨. 박았어. 아이씨. 뭐 다 와서 박아버려. 히트! 아씨, 뭐야? 아, 쇼크리 다 터졌어. 뭐야, 핫사가 터졌나? 아씨, 좀 전에 여에 쓸렸나 보네. 핫사 터져버렸네. 아, 조금 전에 그냥 작은 사이즈라 방심하고 텐션을 조금 줬더니 여에다가 걸렸었는데 합사가 터져버렸네요. 히트. 커플인데 이번에 낚시 처음 하는 팀원 중에 여자친구하고 같이 왔는데 이번에 낚시 처음 하는데 부시리한테 호되게 당하고 있네요.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쇼크리더가 아니 합사가 터져가지고 정비를 다시 했습니다. 이번에는 사이즈들, 작은 사이즈의 알부시리들을 조금이라도 피하기 위해서 사이즈를 좀, 루어 크기를 지금 큰 걸로, 제가 갖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걸로 선택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작은 녀석들은 큰 루어의 반응을 그렇게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뭐 생각 없는 애들은 달려드는데 그래도 큰 애들이 이 큰 루어를 좋아하니까 작은 애들은 그래도 조금 덜 먹는 편입니다. 그래서 루어를 이번에는 조금 사이즈를 업을 했습니다. 이 좋은 시간에 작은 녀석들하고 싸우고 있으니까 너무 힘이 빠지네요. 아, 이것도 작은 녀석들밖에 없는데 또 큰 걸 쓰니까 또 못 무네. 야, 광철아, 저기 겁나 큰 거 나왔다. 전화해봐. 존나 큰 거 나왔어. 응. 할 수 있어! 아! 야, 고기가 여기서도 보인다, 씨. 어? 어. 역시 바디 캐치네. 바디 캐치야, 바디 캐치. 에? 먹어? 아, 나 큰 녀석인 줄 알았는데 바디 캐치여서. 아씨. 예, 70 조금 넘는 것 같은데 목에 걸려서 큰 놈인 줄 알았어. 에라이씨. 힘을 엄청나게 써주는 녀석이라 괜찮은 놈 한 마리 걸었다고 생각했는데 한 80 정도 되는 그런 사이즈. 오늘 한 두 번째로 큰 그런 녀석이 나왔는데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나마 나온 것 중에는 두 번째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자, 멋진 쇼타임을 저에게 안겨준 추자도 부시리입니다. 쇼타임! 아씨, 안 빠진다. 아, 제대로 걸렸네. 자, 릴리즈 해주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줄자를 한번 세팅해내 봐야겠네요. <laughs> 145까지 있는 줄자인데 한 110 정도만 나와줘도 오늘 같은 날은 행복하겠네요. 아, 조금 전에 바디 캐치 돼가지고 힘을 너무 많이 썼어. 제기랄. 히트! 어우, 씨, 빠졌어. 아, 사이즈 괜찮았는데. 아, 역시 고기들은 놓치면 커. 아, 저리 가, 넌. 아, 이건 아닌데. 작아, 작아, 작아. 아, 이게 전부 배에만 걸리네. 올라가도 너무 힘을 써가지고 좀 물에서 힘을 빼가지고 올리겠습니다. 또 작은 사이즈가 올라왔습니다. 조금 72 정도. 자, 릴리즈 하겠습니다. 땀이 너무 많이 나. 아. 야, 매단 없는 게 하나도 안 나오냐? 빵은 겁나 큰데 길이가 짧어. 이게 계속 작은 게 나오니까 루어를 큰 걸로 했거든. 그나마 나은 건데 작아. 그래도 8시 안 됐죠? 네. 야, 사진은 찍고 가, 이 새끼야. 자, 고만고만한 사이즈의 부시리가 올라오고 있네요. 사이즈는 80은 나올 것 같습니다. 한 80 정도 되네. 자, 80 정도 되는 추자도 부시리입니다. 자, 멋진 쇼타임, 쇼타임. 후. 지치네, 지쳐. 아, 82. 어? 잘 빠지지. 잘 걸리기도 하지만 잘 빠지기도 하지. 야, 크면 잡아. 어, 잡아. 왜 그렇게 자꾸 안 잡고 그래? 이제 조금씩 비딩이 끝나갈 시간이 돼가는데, 조금 있으면 간조라. 비딩이 끝나갈 텐데 아쉽게도 메다가 넘는 부시리가 모습을 보이질 않네요. 아씨, 미치겠네. (3박 4일) 일정으로 왔는데 기상 조건이 안 좋아가지고 제대로 포인트에 들어가질 못했는데, 오늘 그래도 그나마 원하는 포인트에 들어왔는데, 반대편 쪽에서는 큰 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쪽 게리녀 쪽에서는 작은 사이즈들만. 아이씨. 안녕하세요. 예, 네, 또 왔어요. 이거 뭐 펜슬이나 얘나 사이즈가 똑같냐, 왜? 아이씨, 봐, 창피해. 아이씨. 거기 어린이집이세요? 예, 데리러 왔어요. 휴강입니다. 예. 자, 또 작은 사이즈의 부시리가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계측은 포기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계측을 포기한 거는 자신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고기가 스트레스 받을까 봐 일부러 그런 거야. 아, 저리 가라 좀. 계측 포기할게요. 안녕하세요. 어떤 게 펜슬이야, 이씨. 아, 씨. 이것도 작아. 야, 이거 냉커피였으면 대박이다. 저 버스 언제 와? 에? 자기야, 저 사람들은 그냥 직접 타냐, 햇빛. 우린 그늘이라도 있지. 더 돌려. 어. 됐어. 오. 자, 오늘 갑작스럽게 추자도 계린녀에서 낚시를 마감하기로 했습니다. 그 같이 온 일행분하고 지금 너무 힘들어 해가지고 여자분이 계셔가지고 갑작스럽게 오늘 일정을 중간에 취소를 하고 배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낚시를 하러 와서 그래도 아침에 없는 것보단 낫겠죠. 작은 사이즈지만 잠깐 동안 우당캉캉 그래도 손맛은 볼 수 있었는데 아쉽게도 좀 일찍 철수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뭐 제주도에서 추자도 오는 거 배를 타면은 뭐 1시간인데 오는 길이 뭐 그렇게 먼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날씨도 봐야 되고 조류도 봐야 되고 부시리 같은 경우는 주로 살이 물 때, 조류가 강하게 흐를 때만 부시리 어군이 형성이 잘 돼 가지고 그때 맞춰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신경을 좀 많이 써 가지고, 그리고 충분하게 시간을 갖고서 날짜를 잡아 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뭐 썩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정도 그래도 낚시는 하긴 했는데 오늘 하루만 그나마 3박 4일 일정 중에 그래도 부실이 한 80 정도 넘어가는 사이즈를 만날 수 있었으니까 오늘 그나마 손맛을 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렇게 갑작스럽게 일찍 철수를 하게 됐는데 아마 본섬에 나가가지고 추자도 본섬에 나가가지고 뭐 잠깐 동안 뭐 오징어 낚시를 하든가 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감을 하겠습니다. 갑자기 엔딩을 엔딩으로 갑자기 넘어갔네요, 시작하자마자. 자, 저는 농어사냥꾼 바늘털이 김진우입니다. 그럼 다음에는 조금 더 영상을 좀 풍부하게 찍어가지고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